상자를 열고 디봇과 구성품을 꺼냅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사용설명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의자와 같은 가구를 적절한 장소로 옮겨 청소할 공간을 정리합니다. 스테이션을 꺼내고 전원 코드를 연결합니다. 스테이션을 평평한 바닥의 벽 앞에 두고 양쪽에 최소 0.5m 이상, 스테이션 앞쪽에 1.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전원 코드를 연결합니다. 스테이션 패널에는 자동 세척, 디봇 시작 및 일시 중지, 디봇 복귀 및 종료를 위한 3개의 제어 버튼이 있습니다. 디봇의 모든 보호 필름과 보호 스크립을 제거합니다. 디봇 밑면에 사이드 브러쉬를 장착합니다. 사이드 브러쉬의 색상이 슬롯 색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딸깍 소리가 들리면 브러쉬가 단단히 체결된 것입니다. 빠른 시작 가이드를 꺼낸 후 휴대폰으로 빠른 시작 가이드의 QR코드를 스캔하고 에코백스 홈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앱을 설치하고 등록한 다음 메인 앱 화면에서 로그인합니다. 디봇을 스테이션 근처에 놓고 디봇의 상단 덮개를 제거한 다음 앱의 홈 화면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디봇의 QR코드를 스캔하고 와이파이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앱의 안내 메시지에 따라 전원 스위치를 켠 다음 안내음이 나올 때까지 대기합니다. 다음을 선택하고 재설정 버튼을 약 1초간 누릅니다. 네트워크 설정 모드로 진입합니다 라는 음성 메시지가 들리면 핫스팟 연결을 시작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앱으로 돌아가 설정을 계속 진행해주세요. 연결이 완료되면 디봇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지정한 후에는 표준 시간대와 이코의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앱의 안내에 따라 이코 음성 지원 가이드 설정에 들어갑니다. 디봇이 스테이션에 복귀했습니다. 오케이 코, 여기 있습니다. 빠른 매핑 시작해. 네, 빠른 매핑을 시작합니다. 매핑이 완료되면 디봇이 스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오케이 코, 여기 있습니다. 청소 시작해. 네, 청소를 시작합니다. 디봇이 청소를 시작합니다. 스테이션 덮개를 열고 클린통을 꺼냅니다. 맥스 표시선까지 물을 채우고 스테이션에 장착합니다. 물걸레를 디봇 아랫부분에 장착하세요. 진공 및 걸레질 모드로 전환이라는 음성 메시지가 들리면 물걸레가 단단히 체결된 상태로 물걸레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디봇은 청소 중 주기적으로 스테이션에 돌아가 물걸레를 세척합니다. 앱 또는 음성 명령을 통해 청소 시간, 흡입력 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디봇은 청소가 끝나면 충전을 위해 스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스테이션은 물걸레를 자동으로 세척하고 열풍으로 건조시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앱 설정의 도움말 섹션을 통해 확인해보세요.